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2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상담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는요, 결혼 후 처음으로 주택을 장만하였고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애들도 커서 좀더큰 집을 사서 이사를 했고, 전에 살던 집은 전세를 준지 2년이 지났습니다. 2주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전 집을 값을 잘 쳐줄 테니 팔아라고 하여 고민입니다. 2주택자는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요. 2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구제해주는 몇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 2주택 특례인데요. 일시적 2주택은 특례는 그 집을 바꾸는 과정에서 새 집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 된 경우인데요. 요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첫 번째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많이들 놓치시는데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때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작년 8.2 대책과 지난 9.13 대책으로 몇 가지 조건이 추가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경우에는 2년 거주라는 요건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추가가 되거나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볼수 있는 특례가 상속주택에 의한 건데요. 원래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해서 상속이 개시됨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주택을 하나 취득하게 되는,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좀 2주택으로 과세가 된다고 하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과 관계없이 일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렇게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통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또는 2년 보유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죠. 상속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동거봉양에 의한 합가입니다. 원래 1주택자인 자녀가 있었는데,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쳤는데, 부모님이 1주택자였다. 그러면 합침으로 해서 2주택자가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효도하기 위해서 합쳤는데, 2주택자로 과세한다.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효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느 쪽이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10년으로 바뀐 거는 올해부터 10년으로 늘어난 거고요. 비슷한 특례로 혼인합가 특례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각각 한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결혼함으로 인해서 2주택자가 돼서 과세가 된다면, 이거는 결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혼을 막는 그런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를 한다면 어느 쪽이든 먼저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당연히 남아있는 것도 1주택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도 비과세 되겠죠. 그래서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반드시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특례를 통해 비과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하기가 굉장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특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해서 대면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담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2주택이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